안녕하십니까.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월가의 거물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모하메드 엘 엘리언입니다. 간밤에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경제의 많은 부분에 침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성장의 문제가 돼버렸지요.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왜냐고요? 고물가는 수요를 파괴하기에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비 위기, a cost of living crisis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간밤에 CPI 지표 발표되면서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추정치는 6%대였는데 6.2%대 증가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원 CPI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엘 에리언의 이야기입니다. 엘 에리언도 역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뭐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좀 감내하고 뭐 볼커식으로 뭔가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동반돼서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닌지 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기서 엘 에리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The matter is becomes also a growth problem 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그렇죠. 자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는 거의 포화 상태인 경제 상태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특히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st of living 그러니까 이 coal이라고 부르는데 이 coal 같은 경우 즉 이것이 핵심 그러니까 근원 CPI라고 그러셨죠.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그걸 제외한 그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의 이것이 가격이 이제 6% 이 CPI가 6%가 넘게 올라갔다면은 네. 결국은 그 우리가 아무리 시급을 올려주더라도 결국은 먹고 사는 것 자체는 팍팍해진다는 그렇죠. 얘기는 거죠. 실제로 그 CNBC 기사에서 나온 걸 보시게 되면 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임금 성장한 것은 오히려 -2.8%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생활비 문제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미국을 상당히 강타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미국의 이 개인 소비 이런 것들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인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나 시장, 주식시장, 전반적인 금융 자산 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최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시장은 바닥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아트캐신이 바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근 바닥을 찾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지만은 But it is not there yet.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남긴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의 하락 비율이 9대 1로 나오고 빅스 지수가 40에 머무르면 전 그때 지갑을 열고 Here we go, 가보자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빅스 지수가 현재는 35에서 40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빅스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40 이상이 나오고 시장에서 하락하는 비율이 90%로 나오면은 그때 시장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김석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트케이신의 코멘트였습니다. 아트케이신은 이제 바닥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라고 타이밍을 아마 재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더 떨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네. 일단 현재 봤을 때 상당히 그 급하게 올라온 건 맞고요. 이제 일단 픽스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선업 차트에서 이제 6월물이 대표 월물인데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급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맞추고 있는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 즉 이 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33.6.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표 월물이니까 현재 얘기하고 있는 35 정도가 나오는 건 다른 월물에서도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즉 앞으로 봤을 때 여기 이것이 40이 넘어가 빅스 지수가 있던 4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공포에 의한 과매도가 나오는 시점이 한 번 이상 더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었었을 때가 정말 진바닥이 될 거다라고 일단 아티켓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더 큰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빅스 지수 한 40을 저희가 기준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확인해보고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최영 캐스터. 네, 최근 증시가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어떤 업종을 저가 매수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인 샤론 벨은 간밤 CNBC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장에서 부당하고 가혹하게 처벌받았으며 저평가된 have good growth prospect, 성장 전망이 밝은 분야를 찾아보세요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밸류가 낮은 업종들 가운데서도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는 기업들은 최근에 하방이 좀 지지해야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 좋은 예는 재생에너지와 엮인 기업들입니다. We know governments are pushing for investment. 정부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죠.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는 원전주를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관련된 투자 포인트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는 또 주식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또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힌트를 좀 줬는데요. 예,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한 건 유틸리티 부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중에서 그 넥스트이어라는 그 퍼스트 에너지 같이 조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그 수도를 어느 정도 돌려주는 이런 그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태에서는 유틸리티도 생각보다는 그 나쁘지 않은 그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보시고 저가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틸리티 업종을 좀 보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유틸리티 업종이나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발굴해보시는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오늘 또 김선 교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장님 오늘 또 좋은 분석,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